안녕하세요. 진실의 조국입니다. 오늘은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5일 검찰은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여러 혐의를 적용시켜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조사 과정 없이 구속기간 만료일에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1년 가까이 30번이 넘게 진행된 시간 끌기식 재판, 이게 과연 공정한 걸까요? 그리고 검찰은 과연 단순히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는 것만이 목적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심증만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뒤집어 씌운 기소 혐의는 무려 총 14가지나 됩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 사문서 행사, 보조금 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 위조 교사, 증거 은닉 교사, 증거 인멸 교사, 그리고 그 이름도 유명한 표창장까지 아주 그냥 탈탈 털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최종적으로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 양형의 이유로 들었던 것들은 장관 임명검증권 침해, 공직자 임명검증권 침해, 대통령의 임명권 방해,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적 인용훼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했던 이유들로는 결론을 못 낸 것이었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세상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관련 조국 전 장관의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판결문에는 정경심 교수가 조 씨에게 준 10억은 투자가 아니라 대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결국 이런 판단이라면 정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중요하다고 여긴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이 기소를 했던 14개 중에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 규제 등 대부분은 혐의가 없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나머지 위조 사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에 해당되는 표창장 위조건에만 몰입해서 치열하게 공판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표창장건도 사실 혐의가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재 표창장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 자체가 증거 능력을 의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창장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위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때문에 증거인멸도 법리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모순이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도 표창장 원본을 갖고 있지 않은데 누가 뭘 어디에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게다가 현재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했던 표창장 위조 시연도 사실상 자신들이 미리 문서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출력 과정만 보여준 것이어서 검찰이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그냥 눈속임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표창장 위조 시연은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추가로 주장하거나 문서의 하단부를 늘려서 조정하는 등 자신들이 말했던 기존의 공소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방식으로 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단은 검찰 측 포렌식 센터의 이모 분석관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 이모 분석관이 정경심 재판 관련 컴퓨터 증거물 대부분을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이게 허위 사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33차 공판에서는 검찰이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솔직히 어떤 파일에서 어떻게 출력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며 되레 재판부에 읍소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본인들이 한 기소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도대체 공소장에 기재한 것들은 무엇이며 지난 1년간 뭘 한 걸까요? 결국 30명이 넘는 검사들이
고등학생이 봉사활동에서 받은 표창장 하나를 가지고 70여 군데를 압수수색을 벌이고 그 난리법석을 떤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부터 이른바 쌈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닉스 회계부정, 국민연금 부정청탁, 박덕현 3천억, 나경원 씨 아들 김현조 군의 입학비리, 검찰총장 장모의 위조 사건 등 수사를 해야 할 부정부패와 비리는 그대로 놔두고 1년간 죄 없는 사람을 붙잡아 욕보인 것입니다. 물론 재판부가 어떻게 판결을 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1년의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죠. 그러나 법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들 무난하게 일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경심 교수 재판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 검찰의 눈밖에 한번 나면 그 대상이 권력자이건 어느 누구건 간에 조국 일가와 같이 이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도 결국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라는 검찰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과 관련된 재판 과정을 보면서 분노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상은 그 누가 되든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지 또한 친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찍히면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비열하고 치졸한 짓입니다. 둘째는 좋은 글씨입니다. 여론을 보시면 알겠지만 검찰의 이번 7년 구형을 보고 사람들은 에이 그 정도는 아니다, 그냥 벌금 100만 원 정도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난도질하면 어느 정도 죄가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가 잘못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누명을 씌운 것을 넘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낙인을 찍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따져보면 죄가 없기 때문에 벌금을 낼 필요도 없거니와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정경심 교수 기소 사건은 검찰이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기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애꿎은 사람을 무자비하게 폭행해놓고 왜 때렸냐고 물으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이렇게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지금까지 그냥 당하고 있었지만 이젠 나쁜 사람이 아니니 됐다가의 수준이 아니라 잘못 알고 때렸으니 너도 벌을 받아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이 아닙니까?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정경심 교수 사건은 누구든 검찰 눈밖에 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검찰이 보내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언제든 저와 여러분 또는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무 죄가 없어도 결국 흠집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